여왕님, 지금 킬리사라고 하는 무리어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왕님의 활약상을 익히 들었으며 자신의 무리를 데리고 군단에 합류하겠답니다. 킬리사는 무리의 수는 적어도 강력한 거대 괴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라, 킬리사. 미스테프 포행성은 자치령 군수 생산의 중심지다. 무리를 데리고 그곳을 파괴해라. 그런 다음에 너의 군단 합류를 허락하겠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여왕님. 이번 변신으로 인해 여왕님의 능력이 변경되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여왕님의 방에서 변경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시무리 우두머리들의 강력한 정수에 의해 여러 개의 새로운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새로운 단계의 능력들이 깨어나면 이 세 번째 열에 있는 능력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히드라리스크 강화 준비 완료. 탐험을 나간 무리 자치형 구역에서 고대 저그 정수 발견. 무리가 공격당하고 있음. 시간 없음. 마렉5 행성 군단 군락지가 공격받고 있음. 프로메테우스 중대야, 자치령의 감염 전문 처리관이지. 서둘러야겠어. 근처에 정수 있음. 초월체 창조물 관통군체. 속도는 느려도 공격력은 엄청남. 정수 수집. 히드라리스크를 적응시켜 자치령을 제압해야 함. 유전 정보 부족. 나머지 관통 군체도 처치해야 함. 전자 획득. 관통 군체를 조작하여 히드라리스크에 주입. 히드라리스크,
이제 관통 촉수로 변태 가능. 관통 촉수 잠복 상태에서 공격. 단일 대상 공격. 장갑을 관통해 공격함. 고지대로 이동해 대란의 방어선을 위해서 공격한다. 지금 땅에서 뭔가가 튀어나왔어. 지령 방어선 붕괴. 저 미사일 포탑은 잠복해 있는 우리 관통 촉수들을 감지할 수 있다. 포탑을 먼저 제거해라. 정신 바짝 차려. 이제 남은 건 프로메테우스 중대의 기지. 히드라리스크 변태 가능. 살아남은 가시지옥굴 발견. 카빌 행성. 한때 다고스 무리의 번식지. 현재 야생 상태. 야생 가시지옥. 군단 내부 분쟁에서 살아남음. 조종할 순 있겠는데 더 만들진 못하겠어. 변신에 필요한 핵심 유전 정보가 없음. 가시지옥굴 필요함. 근처 굴을 확보해야 함. 군단이 정수를 되찾아야 함. 가시 지옥굴이 가까이에 있어. 이동해라. 야생 저그가 우릴 감지했어. 잠복해라. 어서. 가시 지옥. 잠복 상태에서 다수의 적 공격. 경전과 병력에 효과적. 야생 저그가 또 온다. 서둘러 잠복해서 공격해라. 목적지 도착. 무리엄이 킬리사. 정수 추출을 위해 이쪽으로 출발. 대군주 이동 중. 야생 저그의 움직임이 느껴져. 놈들이 남쪽에서 공격해온다. 가시 지옥굴을 방어해라.
접근한다. 가시 지옥군에 접근하게 두어선 안 돼. 저그 물리침 무리어미 정수 추출 준비 완료. 히드라리스크 변태를 위해 유전자를 준비해야 함. 진화 구덩이로 귀환. 히드라리스크 변태 준비 완료. 결정 대기 중. 무리어미의 일부가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무리어미들은 왜 자신의 독립성을 포기하려는 것이? 어쩌면 모든 무리어미가 군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어쩌면 뭉쳐야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걸지도. 고대의 존재가 날 공격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당신의 정수. 그는 그 정수에 끌렸다. 넌 경고 한마디 없었고. 그는 적이었다. 당신도 적이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더 강해진다. 당신도 알고 있다. 이제야 네가 조금씩 이해가 된다, 대아카. 테란이 이런 장치 수천 개를 차행성의 무리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무리엄이 킬리사가 보내줬습니다. 무기는 아닙니다. 양방향 교신기야. 칼날 여왕, 네가 결국 너의 그 본모습으로 돌아갈 줄 알고 있었다. 이 괴물아,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짐 레이너를 조금이라도 아낀다면 말이지. 그래, 그 녀석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코랄관 내 근처에 널씬도 하지 마라. 안 그러면 짐은 죽는다. 그는 너를 인간으로 되돌리겠다고 자신의 모든 걸 희생했다. 그런데 넌 그걸 내팽겨쳤지. 그 녀석이 너를 보면 얼마나 역겨워할까. 아마도 널 제일 먼저 죽이겠다고 하겠지. 짐이 느껴지지 않아. 짐이 살아있다면 온 우주를 뒤져서라도 찾아내겠어. 명령을 내리시면 거대 괴수를 자치령 구역으로 이동시켜 테란 함선 히페리온을 찾겠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짐 레이너라는 테란을 찾으시려는 건지요. 발레리안, 무슨 신호가 잡힙니다. 경고, 사이오닉 파형 감지. 신호 강도, 측정 불로. 캐리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시간 없으니 잘 들어. 짐은 살아있어. 그런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당신들이라면 할 수 있어. 자치령 통신망을 해킹해 짐의 위치를 알아내. 제이젤 어떻게 믿어? 발레리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난 대장님을 찾으러 갑니다. 자치령 통신망에 침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닐까요? 오직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죠. 올란 대령, 그를 데리고 있는 자를 압니다. 미라한, 그 용병 지도자? 당신 친구 아니요? 아, 그게 좀 복잡합니다. 일단 이 일부터 처리하시죠. 짐을 찾아. 우리에겐 갚을 빚이 있어. 자치령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자치령 연구시설로 이동할까요? 아직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일이 군단 강화에 유리한 일인지요? 아바투르에게 새 정수를 수집할 준비를 하라고 할까요? 조용히 해, 이시아. 이건 개인적인 일이야. 안 좋게 끝날 걸 알지만 결국 내가 끝내야 할 일이다. 저는 아직 통찰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 위치가 왜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흡수할 정수도, 정복할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 압니다. 앞을 내다보실 줄 아는 여왕님께서 이유 없이 행동할 리 없으시단 거리요. 내가 여기 있는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제게 진실을 감추시는 건 여왕님 마음이지만 전 어떻게든 알아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자가라. 네가 이해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야. 너는 왜 그렇게 정수 수집에 집착하지? 그게 곧 생존이다. 새로운 정수가 있으면 더 힘이 세지니까? 힘은 함정이다. 물이 우두머리들은 그 함정에 빠졌다. 힘이 아니라면 정수에서 어떤 걸 얻지? 정수는 변화다. 변화는 생존이다. 수집을 해야 생존한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자치령의 보안 통신망에 침투하려면 최고의 암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올란 대령이죠. 불행하게도 지금 그는 미라한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현존하는 용병 중 가장 야비하고 정신나간 인물이죠. 미라한, 나는 발레리안 왕자요. 내 말 들려? 잘 들리고 말고, 공주님. 맷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맷 좀 바꿔줄래? 용병 주제에 무엄하군. 안녕, 미라. 맷, 편지도 없고 전화도 없고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거야? 네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올란 대령을 좀 보내줘. 자치령의 복잡한 암호 통신망을 해킹할 사람은 올란밖에 없어. 당연히 도와야지. 제임스 레이너의 승인만 있으면 돼. 대장님은 여기 안 계셔. 이런. 그럼 올란 대령을 내줄 순 없겠는걸? 이만 미라. 올란이 있어야 대장님을 구출할 수 있어. 올란을 보내줘. 자기야, 용병은 평판 빼면 시체야. 난 내 고객에게만 포로를 내주겠어. 다른 사람은 안 돼. 자기가 아무리 마성의 외모와 우울함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말이야. 미안. 이곳에 있는 그녀의 작업시설을 파괴하면 우리 얘기를 듣지 않겠어. 미라의 주 우주정거장을 마비시켜야겠습니다.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기지를 먼저 세워야겠어. 근처에 미라의 함대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를 제압하면 아군기지로 쓸 수 있습니다.
통신 상태 이상 무. 알겠습니다. 확인. 함선 이동. 미라의 기지 위치가 지금 확인되었어. 자, 작전을 시작해봅시다. 어이, 고마들. 저 앞에 소행성 잔해가 너무 뭉쳐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 저길 통과하려면 단거리 도약을 해야 할 거야. 좋았어. 그 단거리 도약은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여기는 히페리온.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확인. 좌표 확인. 미라의 전투기들이 근처에서 정찰을 돌고 있어. 우리 함포로 상대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아. 하지만 우리는 전술 타격기를 출격시킬 수 있단 말씀? 그럼 대충 쪽수가 맞을 거야. 추진기 가동. 항로선. 여기는 번호. 추진기 가동. 전술 편대 출격.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확인. 저 함포탑의 원거리 공격은 위력이 장난이 아니야. 다행히도 공격력이라면 우리의 장거리 야마토포가 한수 위지. 문제 없습니다. 함선 이동. 알겠습니다. 함선 이동. 좌표 확인. 전술 타격 편대.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확인. 항로 설정. 목표물 확인. 여기는 보너. 추진기 가동. 좋습니다. 이 기지를 복구하면 기지에서 자동으로 생산되는 타격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격기 편대가 생산되는 대로 계속 미라의 부하놈들한테 날려보낼게. 그냥 말로 해결할 순 없겠어. 여기서 그런 방법은 안 통합니다, 발레리온. 저것 봐, 자기 지뢰야. 저 녀석들 폭발력이 어마어마해. 그래도 직선으로 날아오니까 피할 순 있을 거야. 아니면 도약을 이용해 피할 수도 있고.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광물지대입니다. 이걸 채취하면 자원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 광물을 가져다 주어. 그럼 내가 히페리온을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해주지. 함선 이동. 근처에서 고밀도 광물이 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자기 지뢰 받칩니다. 좌표 확인.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함선 이동. 항로 설정. 확인.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항로 설정. 정편대를 설정했다, 히페리온. 훌륭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광물은 다 채취한 것 같습니다. 확인. 신호 수신 중. 함선 이동. 업그레이드 완료. 말만 하라고. 내가 더 멋지게 만들어줄 테니 광물을 더 구해오면 더 멋지게 만들어줄게. 근처에서 켈모리안의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경비가 꽤 삼엄합니다. 게다가 저들은 주력함까지 보유하고 있어. 그냥 지나치는 것도 방법이야. 어쩌면 저들에게 쓸만한 자원이나 장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선 이동. 알겠습니다. 확인.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문제 없습니다. 추진기 가동. 항로 설정. 항선 이동. 항로 설정. 그건 수리 로봇이야. 수리 로봇을 획득하면 히페리온을 즉시 수리하고 파괴된 전술 타격기를 교체할 수 있지. 여기는 히페리온.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추진기 가동. 유전 개시. 함선 이동. 추진기 가. 함선 시스템이 정지됐어. 내가 살펴볼게. 항로 설정. 알겠습니다. 확인. 함선 이동. 좌표 확인. 유전 개시. 저 파수 발견. 추진기 가동.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번호. 문제 없습니다. 녀석들한테 질기장 생성기가 있었어. 이걸 가동하면 적 비행선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하지. 어서 그걸 설치합시다, 수석기술자. 진작에 가동 중이야, 애송이. 내가 일하라는 기똥차게 한다고. 애송이. 있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어메, 난 자기랑 싸우는 건 싫더라. 혹시 둘 사이에 내가 모르는 뭔가 있어? 괜히 저 여자한테 바람 놓지 마십시오. 항로 설정. 함선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함선 이동.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추진기 가동. 좌표 확인. 문제 없습니다. 추진기 가동.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확인. 좌표 확인. 여기는 호러. 항로 설정. 저 우주 공항에서 내보내는 전투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서둘러 저 공항을 처리해야겠어. 공항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항선. 여기는 히페리온. 알겠습니다. 상태를 오래 못 버텨. 확인. 블링어, 계속 밀고 나갑시다. 맷, 정말 못됐어. 자동화 기지가 얼마짜린 줄 알아? 있습니다.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함선 이동. 좌표 확인. 항로 설정. 함선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알겠습니다. 확인.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어이, 히페리온이 한층 더 강력해졌어. 감사는 나중에 하라고. 이곳엔 더 채취할 광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시하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요정 확인. 우리 전자가서 발견. 항로 설정.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항로 설정. 함선 이동. 여기는 호너.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추진기 가동. 확인. 알겠습니다.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항로 설정. 함선 이동. 교정 개시. 좌표 확인.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함선 이동. 문제 없습니다. 확인. 알겠습니다. 추진기 가동. 항로 설정. 신호 수신 중. 통신장치 가동. 확인. 명령 대기 중. 좌표 확인. 추진기 가동. 우리가 이기고 있어. 계속 몰아붙이시오.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확인. 항로 설정. 추진기 가동. 함선 이동. 확인. 좋아. 이제 업그레이드는 끝이야. 더 쥐어짜 낼래야 짜낼 것도 없다고.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함선 이동. 맷! 내 광물을 다 훔쳐갔어! 통신상태 이상구모. 통신장치 가동. 신호 수신 중. 항로 설정. 좌표 확인. 추진기 가동. 확인. 목표물 확인하여. 저 발견.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함선 이동.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확인. 좌표 확인.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네. 이번만큼은 절대 쉽지 않을 거야. 언제 쉽게 간 적이 있었나? 자긴 항상 거친 걸 좋아했잖아. 확인. 항로 설정. 우리는 잡았다. 항로 발견. 좌표 확인. 문제 없습니다. 함선 이동. 알겠습니다. 통신장치 가동. 목표물 확인 외로 시작한다. 교전 명령 대기 중.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항로 설정. 좌표 확인. 항선 이동. 알겠습니다. 확인. 전술 타격 상태 확인.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여기는 번호. 항선 이동. 그냥 항복했네. 내가 잘해줄게. 약속. 바로 그게 무섭다는 거야.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맷. 네가 자초한 일이야, 미라. 난 좋게 해결하고 싶었다고. 좌표. 통신상태 이상구모. 알겠습니다. 함선 이동. 잘한다, 임페리어. 지금 이동 중. 네가 이겼어, 맷. 내 기지를 부수고 내 마음까지 훔쳤어. 또 한 번 말이야. 저 여자 이상아. 부탁이야. 올란 대령만 보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날게. 이 쓰레기 같은 녀석을 왕복산에 태워 보낼게.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왜 당신 애들을 도와? 미라 한에게 돌아가고 싶나? 필요한 거 말씀만 하십시오. 자기 덕분에 미라의 약한 딴을 다시 꾸리게 생겼잖아, 맷. 그래도 우리 또 봐. 아주 나중에. 저 여자 자취령보다 더 커.